흘러갔나 구름이 흘러갔나 우리네 가슴에 지나간 추억만 남아 어느새 중년이란 이름 앞에서 있네 아하 그리운 나의 친구여 아하 가버린 나의 청춘아 이제야 알 것 같은데 오늘을 꽉 잡고 못 가게 한다면 얄미운 내일은 오지 않을 거야 향기가 있는 사랑을 하자 낭만을 마시자 우리네 가슴에 나는 꽃 중년의 꽃이 시들지 않는다 중년의 꽃이 시들지 않는다 사랑이 무언지 인생이 이제야 알 것 같은데 오늘을 꽉 잡고 못 가게 한다면 얄미운 내일은 오지 않을 거야 태양을 닮은 우리의 열차 그 누가 막으랴 우리네 가슴에 나는 꽃 중년의 꽃이 시들지 않는다 중년의 꽃이 시들지 않는다 보니까 예, 프로필에 운동을 하셨어요? 예예 아, 예. 원래 와. 저는 그 운동선수 출신 태권도 예, 예, 예. 태권도 어. 태권도 하면 또 생각나는 또 우리 가수님도 계신데 아, 딴소리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우리 네. 저 보니까 원래 지금 본명은 아니시고 나훈아 남진 선생님 이름을 합성해서 나나진이라고 지금 하셨었는데 예, 예. 그만큼 어떤 그런 열망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라는데 생각을 하는데 가요계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동기가 되었을까요? 아 제가 이제 그 운동선수로 출신인데 제가 하다 부상으로 인해서 네. 이제 운동을 포기를 하고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학창시절 때 네. 우등상하고 개근상은 못 탔습니다. 근데 네. 공로상은 좀 탔습니다. 공로상은? 예. 근데 공로상을 탄 게 이제 운동선수로서 아. 이제 뭐 제가 다 충청북대에서 금메달까지는 아. 따고 뭐 도 출신, 도금메달.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부상으로 그러니까 인해서 포기를 했고 아이고 그래서 그 학창 시절 때 제가 또 독창을 했습니다. 독창 예. 노래.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제 우리 음악 시간에 실기 시간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예. 음악 선생님이 하루는 실기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방과 후에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본명이 나나진이 아니었지만 올려 와봐라. 너 목소리가 좀 그렇다, 좋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독창을 하게 됐고 그 여학생들 틈에 네. 그때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예요. 여학생들 틈에 제가 또 입상도 하고 그래서 아 제가 조금 그
잠재적으로 뭐 어떤 음악적인 게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운동을 포기하고 제가 음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뭐 악기도 다뤄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태권도 그 얘기 왜 했냐면요. 우리 그 이동준 가수님하고 1년 선배님이시래 그 운동을 같이 하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자. 그럼 뭐 동준이하고 친구면은 뭐 내 아래구만. 아니 그러니까 형님 한 살 형님. 말 나온 김에 그 나나진 지금 활동하시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이름을 지는데 제가 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노래 교실에서 노래를 할 때 제 노래만 부를 수 없고 그래서 보통 제가 노래를 부르면 남진 선생님과 나훈아 우리 또 어머니들 그 좋아해요. 네. 어머니 세대들.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들이 남진 선생님보다 일단 젊으니까 잘한다. 남진보다 예. 잘생겼다. 또뭐 이러겠지. 뭐 나훈아 씨 얘기는 이제 뭐 조금 그래 옆모습을 보면 나훈아 냄새도 난다 뭐 이래서 제가 거기 착안을 해서 나는 나를 얘기하는 거고 예. 가운데 나는 나훈아 그다음에 끝에 지는 남진 그래서 나와 나훈아와 남진 선생님의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가수. 그래서 나나진으로 이름을 제가 졌습니다. 그 유아님이 창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나진 가수는 진짜 좋은 사람이래요. 네? 오랜만이라 하면서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한대요. 유아님 왜 활동을 기대하고 그래요? 참 이상하네. 자주 뵙는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그 빈지게 남진 선생님 노래를 한번 우리 나나진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날의 나의 청춘한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사랑 돌아보면 흔적도 인생길은 빈 술잔 내가 여기 서 있네 나의 청춘아 나의 사랑 무슨 미련 남아 있겠니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던 소라 내 맘 알겠지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 지난날의 나의 청춘아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사랑아 없는 인생길은 빈 술잔 빈 치킨만
알고서 내가 여기 서 있네. 아, 나의 청춘아, 나의 사랑아, 무슨 미련 남아 있겠니.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 술아 내 맘 알겠지.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 술아 내 맘 알겠지. 남진과 나훈아 선생님을 이제 롤모델로 해서 이름까지 그렇게 바꾸셨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계기가 꼭 되어서 나 나지진아 이 노래가 이름이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사는 얘기 그 이름이 알려지든 노래가 알려지든 얼굴이 알려지든 셋 중에 하나만 알려져도 다른 거 다 걷어치우고 밤고 사는데 시장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생을. 근데 세 개 다 알려지면 그때는 이제 홈런 치는 거잖아요. 꼭 홈런 치는 우리 나나진 가수님 되시길 진심으로 주크박스에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가 나 때릴라 하면 와서 좀 알려주고. 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 무심 세월. 네. 우리 나훈아 선생님 곡입니다. 네. 우리 정풍 선생님 작곡, 정욱 선생님 아주 황금 콤비가 하셨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음악 주세요. 무심한 세월 내 천한 세월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헛다리 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었다 가자 얄궂은 세월아 변덕쟁이 세월 나을 어째 그리도 늦더니 숨가쁜 한 세상 한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라 세월 나는 쉬어 쉬며 갈 테다 허리 한번 죽여고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 오랜 친구 세월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더라 허리 한번 죽여도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 오랜 친구 세월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우리 정시마님께서도 잘한다요. 으쌰 대박 나세요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이제 각자의 어떤 그런 감정에 따라서 노래 네. 받아들이는 것이 좀 많이 좀 틀리기는 한데 같은 일단은 외모로 이제 제가 밀리니까 좀 많이 좀 미치게 되고 목소리도 또 저보다 훨씬 더 붉으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거기다 또 힘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운동하셨으니까 뭐 태권도 밤에도 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그 뭐랄까 나나지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일이 이제 운동 쪽에는 이제 졸업하신 지가 이제 한참 되셨다는 얘기죠 이제 네 오래됐죠 오래되셨고 네, 네 오래됐고요 네. 이제 아까 그 이동진 선배님 말씀에서 네. 이제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죠 네. 뭐 중고등학교를 같이 보내고 같은 선수 생활을 하다가 많이 친하신 사이네요 예예 예, 예. 근데 동준영님 혹시 이거 보시지 뭐 볼 수도 있고요 예, 예. 네.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가요계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동준영님도 아시고 계시고, 예, 예. 제가 또 운동할 때 좀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동준영. 예, 예. 그 형도 성깔 있네 이제 보니까. 왜냐면 이제 그 우리 운동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좀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겠죠 규율 때문에. 예, 같은 이제 충청북도에서 같은 금메달 이제 체급이 틀리니까 형님은 이제 미들급. 그리고 저는 이제 반탄급에서 금메달 그때는 따고 호리호리 하셨네. 예, 예 저는 반탄급이었습니다. 날라다니셨겠네요, 아주 달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나태주 같은 뭐 이런. 그러니까 반탄급이시네요. 예, 예, 예. 그러다 이제 형님은 동준이 형님은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제 국가대표가 됐고 저는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음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찍. 그럼 일찍 접하셨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것저것 따지 무명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거 저기 뭐야 첫 번째 곡인가 이게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우리 이동준 선배님도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아 연주를요? 예, 예, 예. 음악 하시네. 그냥 뭐 신인 가수가 아니네. 네, 아주. 예, 예, 그래. 그러면 뭐 음악 쪽에는 오히려 우리 나나진 씨가 그렇죠, 제가 훨씬 선배님이시네. 제가 선배였죠. 네. 아니 그 공부도 정식으로 하시고 악기도 다루시고 노래도 직접 노래까지 하시고 다시 보입니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운동 선수 출신이라 하니까 한번 깔고 봤는데 그게 아니네.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네. 아유. 오늘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첫째는 이제 축구 박스. 제가 가끔 이제 TV를 보면은 우리 또 사회자님 그리고 또 이제 옆집 아줌마. 쌀집이 뭐예요? 옆집 아줌마는 쌀집이 뭐? 쌀집이 뭐? 항상 이렇게 보고 참. 이렇게 우연치 이제 저들이 방송을 많이 보니까 이 방송이 참 특별하고 좀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또 이 방송에 또 출연하게 돼서 또 더불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나나지라는 이름 기억해 주시고 활동 참 여러분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 제발요. 아들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도 청춘 시절 어땠는지 알잖아요. 그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뭘 해야 험한 세상 남보다 앞서갈 남들보다 먼저 갈 그런 날이 꼭 올 거야. 야, 야, 야. 아버지 그때는 말이야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 아들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도 청춘 시절 어땠는지 알잖아요. 그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험한 세상 남보다 앞서갈 꿈을 꿉니다. 보란 듯이 살 거야 남들보다 먼저 갈 그런 날이 꼭 올 거야. 야야야야. 아버지 그때는 말이야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 어땠는지 알잖아요. 그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뭘 해야 험한 세상 남보다 앞서갈 꿈을 꿉니다. 보란 듯이 살 거야 남들보다 먼저 갈 그런 날이 꼭 올 거야. 야야야야. 아버지 그때는 말이야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때는 말이야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